카자흐스탄이 러시아에게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러시아판 세계경제포럼에 카자흐스탄 대통령, 토카예프 대통령을 초대해서 카자흐스탄의 영토는 러시아 영토라는 식의 협박을 해 벨라루스와 같은 러시아와 경제권 통합, 정치체제 통합을 하라는 사실상의 협박조의 명령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처지인 몽골에게도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방의 국제 리더들은 몽골과 한반도의 통합을 통한 힘을 키우기 위해 한반도 통일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곧 준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 전략 TV? 몽골이 2025년까지 기존의 몽골어를 표기하던 키릴 문자를 대신해서 몽골 문자의 도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몽골 문자는 쓰는 방식이 어려워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몽골은 지금까지 러시아 알파벳 키릴 문자를 사용해왔습니다. 반면에 중국 내몽골의 칭기즈칸의 직계후예라고 자부하는 중국 내몽골족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 정부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전통 문자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여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북으로 분단된 내몽골과 외몽골 두 지역 몽골인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만 역사적 배경 차이 그리고 부족 간 역사적 이해 차이로 여전히 두 지역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중국 당국이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 몽골 쪽 학교에서 더 이상 몽골어와 몽골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시행되려 하자 내몽골의 몽골인의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날 뿐 아니라 현재는 독립국가인 몽골에서 대대적인 시위와 국제청원 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몽골과 내몽골 두 지역 민족 간의 정서적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 시진핑 정권은 과거 몽골 제국 기마병 출정지에서 열병식을 진행하며 스스로 중국 인민의 반군은 칭기즈칸의 부활이라고 하며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내세우며 중국인들이 과거 유럽, 동유럽까지 진출했다는 식의 몽골 역사 공정이 진행되면서 몽골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랴부랴 몽골 문화부에서는 몽골 문자 부활 프로젝트 등 몽골과 내몽골의 통합 절차에 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독립국가인 몽골공화국의 인구는 부산광역시 인구에도 못 미치는 불과 3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몽골족 인구는 약 400만 명이 이르러 두 민족을 통합하면 어느 정도 규모감 있는 민족국가의 사이즈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향후 몽골이 내몽골과 외몽골 두 지역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동북아에 새롭게 떠오르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현대 몽골어가 한글로 표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 분석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몽골어의 한글 표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창초 몽골은 몽골어의 새로 쓰기 방식이 현대 디지털화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러시아식 키릴 문자를 영어식 알파벳 로마자로 변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 중인데 이게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칫 카자흐스탄처럼 러시아에 의한 내정 간섭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 대안으로 한글 표기 방식도 거론됩니다. 이미 많은 몽골의 젊은 층들 중에는 한국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상황으로 몽골 국민 100명 중 한 명은 한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몽골인들은 한국어와 문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매우 쉽게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몽골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취업을 했던 사람들은 몽골에 돌아가 중산층으로 자리 잡는 케이스가 많아 몽골어의 한글 표기 방식은 새로운 몽골의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몽골의 이웃국가인 카자흐스탄에 대놓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지난 18일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경제포럼 SPIEF 회의에 참가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대놓고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의 영토였고 소련은 지금의 러시아다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카자흐스탄에게 러시아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몽골처럼 키릴 문자 시스템을 버리고 영어식 알파벳 문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원래 몽골처럼 러시아식 알파벳인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소련의 연방국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키릴문자를 사용했으나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어식 알파벳 로마자 표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전히 러시아색을 나라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2021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와 주카자흐스탄 미군 부대의 유치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내륙국가이지만 카스피해를 끼고 있고 카스피해를 통해서 터키의 맹방국인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반러시아 정서가 강하고 최근 EU 유럽연합의 편입을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조지아 그리고 터키로 이어지는 친서방해랑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터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가 카자흐스탄에 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이 회랑을 깨기 위해서 조지아를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아르메니아의 군사적 지원을 해서 터키와 카자흐스탄을 이어주는 친서방해랑을 깨기 위한 작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터키가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최근 터키에서부터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돌궐민족 연합체를 구성을 시도하여 처음에는 외교적 단순 친분 모임에서 구체적인 연합체 성격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군사동맹의 성격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 19세기 말 러시아와의 크림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군사적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좌로는 유럽연합, 우로는 범터키연합이 또 결성되면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확실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공포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에 어떻게든 미군 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가할 것이고 또 터키에서부터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친서방해랑을 깨놓기 위해서 조지아 침공,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 부추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과 유사한 처지의 몽골이 최근 내몽골과의 유대결속 강화에 나서면서 조용한 중립국이 아닌 강력한 민족주의 국가로서 시동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돌궐민족 계통국가로서 터키와 같은 민족으로서 두 나라 간의 국가적 연합연대에 나서면서 친서방주의 노선을 걷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몽골 역시 유사하게 친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구보다 더 가족 같은 나라가 필요한 상황인데 1219년 천년 전부터 고려와 몽골의 형제 맹략을 하였던 나라였던 만큼 몽골과 한국의 우호 친선 연대를 강화하여 몽골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헝가리에서는 과거 유라시안 스텝지대, 몽골 제국 연방국가인 기마민족 국가들의 우호 친선 교류 행사인 쿠를타이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동유럽의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에서부터 터키, 카자흐스탄, 몽골 등 심지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시도 중인 신장위구르도 초대됐고 한국도 초대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들은 언어 문법 구조가 동일한 나라들일 뿐 아니라 알타이언어권 기마민족 국가들로서 중국이나 러시아라는 거대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거대 패권국보다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몽골,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만주 일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정학자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서방 글로벌 국제정치 유력 인사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대항해서 유럽연합 그리고 터키를 중심으로 한 친서방의 터키권 연합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 강력한 친서방 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통일이 안 돼 있고 한반도와 몽골 사이의 만주 즉 동북 삼성 지방 역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한반도 통일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